두 페이지 영문법 계속합니다. 오늘은 to 부정사를 지난 시간까지 다 했었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케이스 이때 구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때 구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옛날부터 이때 구문이라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때 구문이라는 게 몇 가지 요 사이에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데 그 동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eem이라든지 appear라든지 be likely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형이 또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동사들이 오고 대절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주어동사가 왔겠죠. 자, 그럴 때 이게 지금 복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으니까 복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단문으로 즉 이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고 또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복문 상태에 이런 적용동사들 seem이나 appear나 be likely가 이렇게 오고 대절이 왔을 때 단문으로 바꿀 때요. 여기 주어가 즉 대절 속의 주어가 이 it를 없애고 일로 옵니다. 결국은 일로 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동사를 쓰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여기 일치 문제죠. 수와 항상 수와 시제의 일치 문제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들이세요. 수와 시제 일치는 언제나 습관을 들여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꾸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시제를 봐서 다시 말해서 여기의 동사 시제와 요 동사 시제가 일치하면 단순형, 그렇죠?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될 테고요. 일치하지 않고 얘는 현재인데 얘가 과거가 된다면 그럼 얘가 더 빠르다는 걸 표시해야 되죠? 그럼 완료형을 써서 to have p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거꾸로 오실 때 거꾸로 다시 말해서 이제 복문을 단문으로 갔을 때 완료라는 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과거 시제 취급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완료는 현재로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과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이제 예문을 보면서 보면요. 자, 지금 예문에 It seems that he will come soon. 해석은 어떻게 돼요? 해석은 지금 It seems나 appear는 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같은 뜻이에요. 그쵸? 뭐뭐 같다, 확신이 없을 때 아, 뭐뭐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고요. Be like는 뭐예요? 뭐뭐 같은데 이건 앞에 대한 얘기죠. 그 미래에 대하니까 뭐뭐일 것 같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얘는 뭐뭐일 것 같다. 약간 좀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It seems that he will come soon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He가 it를 몰아내고 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he 시제가 지금 현재 미래는 현재로 취급하는 거 아시죠? 현재와 미래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he seems가 됩니다. to that 없애고요. 그 다음에 will 없애고요. to come soon 하면 되겠습니다. So he seems to come soon. It seems that he will come soon. 자,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문법으로만 그치지만 안 되고 문법 공부가 문법은 왜 필요해요? 문법은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이라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용어나 이런 걸 사용하죠.
그러나 여기 모국어 쓴 사람들은 이런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그냥 되는데 it seems that he will come soon 그 얘기를 이런 거 없이 그냥 he seems to come soon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의 모든 강의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문법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법의 지식을 자꾸 반복을 통해서 녹여놓아서요 체득이 된다. 체득 다시 muscle memory가 돼서 스킬화돼서 it seems that he will come soon. He seems to come soon.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he seems to come soon. It seems that he will come soon. 이게 바로 입에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spontaneously, automatically 바로 나오도록 천 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통은 이런 문장들이 맞죠. 이런 그러니까 it seems가 아니라 다른 동사들 wish나 뭐 expect나 그런 동사들이 오면요. I expect that 하고 여기 이제 주어가 다르죠. 이게 it가 아니에요. 가주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단문으로 고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I expect가 되고요. 접속사 필요 없죠. 단문으로 가려 그러면 그런데 일단은 이건 필요 없고요. 얘를 expect라는 놈은 특정사가 오는 동사니까요. to come 순으로 바꾸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어떻게 돼요? 목적격으로 되죠. 그래서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타동사가 없다면 왜?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목적격은 아무 때나 온다고 안 그랬죠? 타동사가 있거나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만약에 타동사가 없을 때는 뭘 써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for를 써야 되고 성질 형용사가 오면 of를 쓰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마침 여기는 expect라는 이렇게 타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 expect him to come so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이죠. 순. 순인데 이상하게 써놨네요. 예, 죄송합니다. I expect him to come soon.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도 지금 이건 이때 구문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언제나 단문이 복문이구나. 복문 단문. 지금 이거는 복문이고 이건 단문이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단문 복문에 관한 개념은 그럼 그거를 switchable.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바로 이렇게 exchange, switch 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be likely에 대해 appears는 똑같습니다. seems하고 똑같고요. 그럼 하나가 몇 가지만 더 이런 연습을 해볼까요? 아. 이 문장하고 잠깐만요.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예문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물론 이 seems를 다 appeared로 바꿔도 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It seems that you are sick now. 그랬어요.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 같다. 너 지금 아픈 것 같다. 자기 걸 갖다가 단문으로 고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대절에 있는 유가 앞으로 나오고 이틀을 몰아내서 유가 일로 오죠. 그럼 얘는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데 어때요? 여기서 일치 문제가 생기죠? You seems가 아니라 you seem 없어지고요. 시제를 보세요. 현재, 현재. 아, 단순이구나. 그럼 to be sick이죠. You seem to be sick now. 너 아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죠. You seem to be sick now.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볼까 볼까요? It seems that he was sick. 뭐 이건 yesterday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긴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유로 할걸 그랬나요? 왜냐면은 뭐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세 명이 얘기하다가 얘가 가버렸어. 뭐 얘가 듣는 데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어쨌든 그다음에 너랑 나랑 얘기하는 쟤 어제 아팠었던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쟤를 지금 보는데 지금 쟤 어제 아팠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제를 설명하려고 좀 그렇게 얘기해드렸어요. 이 노란색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he가 앞으로 와서 이틀을 몰아낸다 그랬죠. 그러면 he 이건 어때요? 이걸 내가 왜 유로 바꾸려고 그런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그냥 seems가 그냥 내려오게 되네요, 그렇죠? It seems. 그다음에 that 없어지고요. 자, 시제 보세요. it와 was가 되죠. 그럼 시가 다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To have been sick이 됩니다. He seems to have been sick yesterday. 어제 아팠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걸로 갈까요?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요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앞에 문장과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입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모든 얘기하는 모든 문장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언제나 지금 모든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과거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이 현재일 수도 있지만 모든 얘기하는 이 센텐스 만드는 그 시점, 그 시점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어제 걔가 그런 것 같았어. 그 당시에 아팠던 것 같았어. 그렇죠? 그래야 지금 둘다 과거가 되는 거죠. 아, 상황이 앞에 두 가지랑 다르죠. 예. 그런 걸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he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it를 몰아내고 he가 옵니다. 과거에서는 뭐 3인칭 단수가 그대로 뭐다 과거니까요. 상관 안 하죠. that 몰아내고 자, 과거 과거입니다. 시제가 일치하죠.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과거니까 한 시제 낮춰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얘하고 비교하세요. 얘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걸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자, 과거 과거냐? 현재 현재냐? 일치하는 거고. 이렇게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 일치하지 않으면 완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he seemed to be sick. 그냥 어제 보니까 아픈 것 같던데 그런 얘기고요. 예. 이거는 걔 지금 보니까 어제 아팠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죠. 예. 차이를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지금 접속사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he로 시작했다는 게 이때 구문이 아니네요. 아, 이게 지금 단문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복문으로 바꾸면 뭘할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이때꾸문이라는 이름을 외우던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 뭘 찾아내야 돼요? 이때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때시 안 보여요. 그렇죠? 단문 속에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할까 봐. 그래서 이때꾸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it가 나오고. 그 다음에 seemed는 과거이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it seemed dash이 들어가고 he가 아까 튀어나와서 얘를 몰아냈잖아 이틀을 그러니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he가 나오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완료형이다. 완료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시제보다 얘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지금 과거니까 이게 과거 완료 대과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he had been 쓰기 돼야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네 가지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는 영어예요. 그래서 he seemed to have been sick. It seemed that he was sick. 바로 it seemed that he was sick. 그럼 he seemed to have been sick. 이렇게 바로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두 개로 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워 지금 안 됐죠? 이렇게 하고요. 두께는 이걸로 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It is likely that he will come soon. 그 뭐예요? 뭐뭐일 것 같다 그랬어요. Be likely는 그가 곧올것 같다. 그럼 어떻게 바꿔요? He가 앞으로 와서 He 자 이거는 is likely 그대로고요. 3인칭 단수 현재 그러니까 he is likely. 그다음에 that 없어지고 조동사 필요 없죠? To come soon 맞습니다. 걔 금방 올것 같은데 이렇게 할줄 알면 됩니다. He it is likely that he will come soon. He is likely to come soon.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입에다가 붙이지 않은 얘기는 계속 되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똑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변화시킬게요. She was like to come. 자, 이거는 거꾸로 대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때 구문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it과 대시다. 그래서 it. 그다음에 likely that she가 안으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실력이죠.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뭐뭐일 것 같다라는 거는 앞으로에 대한 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것 같은다가 시점이 과거란 말이죠. 그럼 과거에서의 미래를 예상하는 건 will을 써야 될까요? would를 써야 될까요? 네. would를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때 또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be likely이기 때문에 be likely이기 때문에 would를 또 찾아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때 구문에서 이제 수동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동태형은 이제 보통 동사들이 say나 think나 believe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 이제 능동태를 그 수동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수동태를 또 거꾸로 능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문장을 이때 구문을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문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때 구문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단문으로 바꾸고, 그럼 거꾸로 또 이렇게 갈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 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they said 이건 일반 주어예요. 그쵸? 일반 주어. 그들 꼭 특정한 그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people say that. I'm sorry. 이거 왜 sad가 됐죠? 아, 이거 say입니다. say로 합시다. They say that he's a liar. 이게 일단 그게 말이 더 자연스럽죠, 당연히. 그랬을 때 어쨌든 일반 주어로 해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쟁이라고들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일단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가 능동태 주어고, 얘가 타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목적어절이 주어로 와야 되겠죠. That he is a liar. 그 다음에 비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비동사는 본동사 시제와 시제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니까. 그 다음에 대절은 언제나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is, 그 다음에 예 과거분사 said. So, that he's a liar is sad. 그 다음에 by 이하로 them을 쓰는데 일반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가 긴 거를 좋아하지 않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긴 주어를 뒤로 빼고 그 빈자리에다 뭘 넣어요? 허사라 그러죠? it를 씁니다. 그래서 it is said that by them은 생략 가능합니다. 빼기로 하고요. by them that he's a liar가 되겠죠. 그랬을 때 뭐가 됐어요? 이때 구문인데, 이때 구문인데, seems나 appear가 아니라 is said 형태, 이런 수동태 형태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그냥 see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그냥 seems나 appear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 몸으로 생각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경하는 문장은 뭐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대절의 he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he is said 그대로 나오고, 이 is는 이게 만약에 3인칭 단수가 아니면은 are나 이런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제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요. was가 될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is sad. 그렇죠? 그다음에 that 없어지고 he is said to be a liar.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가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거꾸로 이렇게 가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한번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He was believed to have been killed in the war. 뜻은 뭐예요? 아, 그 전쟁에서 사망한 걸로 여겨졌다, 믿어졌다 이런 게 believed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는 어떻게 가야 되지요? 자, 일단은 이거를 이때 구문으로 이때 구문이었다. 이때 구문이었다. 이때 구문이었다. 그럼 이때시 생각이 나야 됩니다.
was believed. 하고 he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완료예요. 완료. 그러면은 완료는 이 시제보다 앞에 시제보다 어떻게 돼요? 네. 이 시제보다 한 시제가 빠른 거죠. 그럼 이게 과거라는 거는 그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과거 완료가 돼야 되죠. had been killed가 됩니다. In the war.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능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능동으로. 그럼 사실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문장이 능동으로 가기 전에 이게 it 대신에 여기 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바꾼 거잖아요. it로. 근데 그걸 쓰지는 맙시다. 좋은 문장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말로만 제가 해드리면 that he had been killed in the war was believed.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일반 주어 by them이나 by people, by us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능동태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태로 가려면 얘가 다시 튀어나와서 얘가 능동 주어였죠? they 과거니까 시제가 believed that 다음에 he had been killed in the war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고요. 지금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구문이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때시라는 거를 외워 두셔야 되겠죠. 거꾸로 단문에서 들어올 때 단문에서 복문으로 갈 때 안 보이는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안 보이는 거 이제 조동사도 내용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뭐가 많이 개입이 돼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확 높아질 수 있는 게 일치 문제를 이제 항상 따져봐야 돼요. 일치에는 수의 일치와 시제 일치. 그래서 이제 완료형과 단순형. 그렇죠? 단순형. 완료형. 그렇죠? 이게 왜 앞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해왔고 그렇고 꼭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왔는지를 인제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완료를 to have pp 이런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제 아 이게 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having pp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뭐예요? 얘네들의 시제는 이 동작의 시제는 앞에 있는 주 동사보다 앞에 있는 주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거를 표시해서 만약에 복문으로 바꿀 때는 그 시제에 맞춰서 이게 과거였다면 이건 대과거가 됐을 테고 이게 현재였다면 과거일 테고 그렇게 고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